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묘찬요 전승이 1460년 미 파백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원문 치적백미 총백이라 세절 화미자주 공신복지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곱이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잘게 썰어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. 조리법은 1. 파의 흰 부분 한 움큼을 잘게 썬다. 2. 쌀과 같이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. 입니다. 원원자료의 신묘찬요 원문 치소와 편두불통 두통 송미일합 총백삼칠경 거수 세절 이수자작희죽 임수 투총백효균 논식지 번역문 소화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 한옥과 파의 밑통 21뿌리를 준비하여 잔뿌리를 제거하고 잘게 자른다. 좁쌀을 물에 넣고 삶아 묽은 죽으로 쓰는데 익으려고 할 때 파의 밑통을 넣고 고루 섞어 따뜻하게 먹인다. 조리법 1. 파의 흰 부분 21뿌리에 잔뿌리를 제거하고 잘게 자른다. 2. 좁쌀 한 홉을 물에 넣고 묽은 죽을 만든다. 3. 죽이 익으려고 할 때 파 흰 부분을 넣고 섞는다. 입니다.